왜냐면 초보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이 파이프 용접만 연습하다 보니까 뭐 소켓이라든지 슬리브, 뭐 플랜지 이런 용접들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켓 용접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있으면 이렇게 소켓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렛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초보 용접사들이 또 현장에서 이런 간단한 용접하면서 물이 새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피팅 용접에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보트 용접뿐만 아니라 이런 피팅에 관련된 용접들도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초보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이 파이프 용접만 연습하다 보니까 뭐 소켓이라든지 슬리브, 뭐 플랜지 이런 용접들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 용접 학원이다 보니 배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용접들을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서 저희는 뭐 플랜지나 이런 영상들을 몇 번 준비했으니 소켓 같은 게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이제 링을 이렇게 이제 깎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링들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소켓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켓 용접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켓은 필렛 용접이죠. 필렛 용접이고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있으면 이렇게 소켓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렛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각장, 이 길이가 각장이 되고 요 높이가 각목이 되는 소켓 용접인데 간단히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초보들 기준으로 뭐 이 소켓 용접 같은 경우는 뭐 품질 검사보다는 물이 안 새는 수압 검사. 수압 검사가 사실 품질 검사죠. 뭐 하이드로 테스트로 가는 수압 검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물이 새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용접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냥 이렇게 용접을 하시면 되는데 초보들 기준으로 현장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자세가 조금 안 좋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처음에 초층을 좀 강한 전기로 한번 용접을 해주십시오. 소켓 같은 경우는 갭이 보통 1mm에서 한 1.6mm, 5, 6mm 정도 이렇게 갭이 있는데 보통 인장 응력이나 수축 응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 용접을 위해서 이렇게 갭을 보통 규정상 이렇게 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용접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초층에 갭이 있는 부분을 강한 전기로 한번 메꿔준다고 생각하시고 용접을 해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표면 용접을 통해서 용접을 마무리해주시는 게 초보들을 기준으로는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용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 번에 용접을 해도 된다, 뭐 쉽게 용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이제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초보 용접사분들이 많이 보니까 초보 용접사들이 또 현장에서 이런 간단한 용접하면서 물이 새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지켜가면서 나중에 확실하게 적응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기능을 좀 뽐내시면서 용접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소켓 용접 학생들이 하는 거 연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켓 용접을 자 연습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같은 경우는 초층을 먼저 용접을 하고 용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수압 검사를 했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용접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